있어? 여기가 주방 코너. 동웅아, 신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캠핑장에 왔어요. 지난번에 여기 똑같은 자리에서 텐트로 캠핑을 했었는데 오늘은 차박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가운데다가 깔려고 카페트를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이게 사이즈를 잘못해가지고 여기는 맞는데 길이가 조금 길게 됐어요. 한 번 할 때 잘했어야 되는데. 이야. 여러분, 어닝은 다 폈는데 이렇게 피곤하니까 한쪽 벽에 그 어닝룸 벽을 좀 쳐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닝 정리할 때 다음에 편하게 쓰겠다고 한 번에 다 말아서 접어놨단 말이에요. 괜히 그랬나봐. 이거 다 한꺼번에 말려있어가지고 이쪽 벽면을 하나 설치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하지 말까? 너무 많이 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설치하니까 뭔가 좀 좋아요. 멋있어진 것 같은 느낌? 이 벽이 없을 때는 뭔가 살짝 휑한 느낌인데 이걸 설치하고 나니까 조금 아 여기까지가 내 자리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분홍이 산책 갈까? 분홍이 산책? 가자! 여기가 산책 코스가 아주 기가 막힌 캠핑장이에요. 장난감은 관심 하나도 없어요.
간다. 여기가 사과농장도 있나봐요.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먹으라고 이만큼이나 주고 가셨어요. 루비 뭐라고 하셨는데 앙증맞은 사과예요. 지난번에 이 테이블을 안 가지고 왔더니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챙겨왔어요. 엄청 시끄럽죠? 이게 AC 모터가 달려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조금 시끄러워요, 많이. 그래서 요거는 제가 DC 모터로 바꾸던지 아니면 이게 소음을 좀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찾아가지고 조치를 좀 취하려고 해요. 너무 시끄러워. 아, 물은 잘 나오는데.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 맛있다. 여기가 지금 조금 엉망인 상태라 여기 한번 정리해줘야겠어요. 여기가 수납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너무 지금 비효율적으로 수납이 돼 있어요. 종류별로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주방 코너. 요거는 커튼 달아보려고 커튼 레일 샀는데 그냥 지금 이 상태로는 못 달고 나무를 좀 덧대가지고 공간을 더 만들어줘야지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이 훨씬 여유가 많아졌어요. 오늘 오랜만에 이거 가져왔어요. 올 초에 거의 맨날 썼었는데 오랜만에 써요. 이 화로 때는 쓸 때마다 헷갈려요. 지난번에는 제가 이걸 뒤집어서 반대로 썼대요. 구독자님이 댓글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떡볶이랑 빨간 오뎅을 준비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어떡하지? 저는 밀떡 좋아하는데 이거 밀떡인 것 같아요. 완전 이렇게 푹 익어가지고 너무 쫀득쫀득해요. 오뎅이에요. 파 너무 맛있는데? 오늘 술은 이거 가져왔어요. 단감 술인데 떡볶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떡해. 완벽하다 진짜. 여러분 오늘 저녁 좀 많이 맛있어요. 짠. 오늘 분홍이 특식 가져왔어요. 소고기. 따려봐. 우와,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난리 났어. 깨끗하게 다 먹었어. 이건 내일 줄게. 분홍이 아직도 고기에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어, 안 돼. 아, 얘 고기 훔쳐먹을 것 같은데? 너 고기 훔쳐먹을 거지? 불안해. 훔쳐먹으면 안 돼. 약속해. 약속했어? 약속한 거야. 제가 며칠 전에 이 침상 사이즈를 재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매트를 주문을 해놨어요. 5cm짜리 폼으로 된 매트인데 다음 주에는 그 매트를 좀 깔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발포매트를 깔고 잘 거예요.
너 지금 훔쳐 먹으려고 그러지? 지금 호시탐탐 저 고기만 노리고 있는 분홍이. 여기다가 핫팩 항상 넣어놓고 다니고 있어요. 혹시라도 추울 때 쓰려고. 아 너무 좋다. 아늑해. 오늘 날씨가 되게 가을 날씨 같았거든요. 시원하게 딱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꿀잠 잘 수 있는 날씨. 왜? 왜? 꼬리는 왜 흔들어? 꼬리 왜 흔들어? 고기? 오늘 고기 먹을 거야? 내일 먹어야 돼.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내일 먹자. 고기는 돼. 고기는 내일 먹어. 내려와. 내려와, 이리. 내가 졌다. 벌레가 많이 없어지긴 했다. 날씨가 약간 선선해지니까 벌레가 급 많이 없어졌어요. 얼굴에 모기 물렸나봐요. 왜 이렇게 빨개졌어? 어쩐지 간지러웠어. 여기도 물렸네. 하나, 둘, 셋. 언니 봐봐. 여기. 춥지? 침낭을 이불처럼 그냥 덮고 잤는데 잘 때 너무 춥더라고요. 핫팩도 터트리고 새벽에 침낭도 이렇게 원래대로 덮고 잤어. 분홍이랑 같이. 추워, 추워. 분홍이 귀족 같네. 옷이 날개야. 다 잔 거 아니었어? 더 자야 돼? 따뜻하다. 너 왜 이렇게 귀여워. 분명히 옷빨이 잘 봤네.
오늘 아침이 진짜 엄청 추워요. 갑자기 계절이 바뀐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겠다. 나 흘려버렸어. 너무 맛있어. 완전 잘 익었죠? 완전 겉바속촉. 속까지 완전 잘 익었죠?
여러분 이제 정리 다 했고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은 차박 세팅 새롭게 한 거를 되게 알차게 잘 활용한 것 같아요. 막상 써보니까 생각보다 더 실용성도 좋았고 더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